괜찮으세요? 정신이 좀 드나요? 여기 병원이에요. 혹시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 안 나요? 당신 교통사고 당해서 왔어요. 여긴 병원이고요. 기억 안 나요? 하긴 안날 수도 있어요. 당신 올때 의식 불명이었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불 때부터 의식이 없었고, 상태도 많이 안 좋았어요. 기억나요? 사고 혹시 당신이는 네. 당신 이름이 뭐죠? 그 독자시라고요? 그 독자 오늘 당신 이름을 몰라서 뭐라고 적어야 될지 좀 애매했는데. 몸은 어때요? 컨디션 괜찮아요? 네. 다행히 당신은 사고 당했지만 크게 많이 다친 데는 없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의식 잃은 것도 무슨 상태도 갖고요. 뭐 몸도 좋다고 하면 다행이죠. 저는 이번에 있어야 될것
계신가요? 없으신 건 아니죠? 다행이에요. 잠시만 됩니다. 걱정 마세요. 신약 쪽에는 별상 문제는 없어요. 여기 눌러서 좀 빨리 주면 편해요. 괜찮아요. 딴 이상 없으신 것 같고. 많이 눌러셨나봐요. 당신 입장에서 그러겠죠. 처음 본 내가 당신 앞에 있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에 와 있었으니까요. 그냥 궁금한 거 있어요? 알겠어요, 저도. 그냥 의미가 뭐 대원들이 교통사 환자 되게 많게 나와서 좋겠네요. 사고 당시 기억 나시는 거 혹시 있나요? 네, 기억나시는 거뭐 없으세요? 아, 없으시구나. 혹시 기억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였었나. 아까 이건 그거 좀 맡아줄래? 왜 형사 가능성 많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다는 거지? 여기 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복시고 하면 되죠. 기억은 천천히 찾으세요. 금방 아니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나는 거예요. 편히 있으시면 돼요. 심한 사고였길래 4시까지 정도였는지. 의식 불명의 자박상의 중상. 다행히 표정은 안 보여줬더군요. 살짝 그만간 정도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상태가 좀안 좋았어요. 이제부터 사람의 방송 있는데 몰랐어요. 워낙 의식도 없었고 뇌파도 희미하게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살려보자 라고 해서 살리면서 누구에게나 다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동물, 곤충,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의학과 점상이라고요. 왜냐면 응급실 간다는 죄송해요. 그냥 이것만 할까요? 아무튼 다행이네요. 깨어나줘서. 근데 보호자는 없는 거예요? 당신 핸드폰을 없어서 연락 못했어요. 네, 핸드폰이 없더군요. 핸드폰 같은 게 있으면 연락했을 텐데 결국 없어서 경찰청에 신원 조회를 부탁했었는데. 당신 끼워내주시네요. 예약을 보냈다고 하는 거 아니죠? 이 정도로 보는 건 아니에요. 전 해야 하긴 했으니까요. 깨어나서 다행이야. 혹시 아프시거나 통증 있으시거나 문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네, 기억은 천천히. 네, 찾도록 할게요. 혹시나 기억이 날지 모르니까요. 걱정 마세요. 다쳐서 오지 말아요. 알았죠? 기분 좋게 왔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되면서, 네, 그럼요, 당연하죠. 저를 응원해주시는 한분 계신데, 그분의 팬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분은 저의 랜선 아빠이자, 여기서는 은창민이라고도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진짜 랜선 아빠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명언도 듣고, 조언도 듣고, 모든 걸다 맞춰주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네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 해드리고 싶어요. 편히 쉬세요. 이만 가볼게요. 네. 혹시나 생각나시면 그때 말씀해주세요. 네. 네. 혹시세요? 저는 가볼게요. 그럼 가겠습니다.